제 개인적으로 뭐 시편에 워낙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특별히 시편 46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늘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MEC 교우가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살아가는 데에 큰 능력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 마틴 루터도 시편 46편을 가장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고 은혜 받아서 그가 지은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편 46편을 보고 은혜 받아서 지은 찬송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편 46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46편 제목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코넛 나무 밑에 토끼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는 중에 잘 익은 코코넛이 이 토끼 코 위로 떨어졌어요. 잠결에 토끼가 엄청난 소리와 함께 콧등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 줄 알고 뭐 정신없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생사를 걸고 달리는 걸본 적이 없는 다른 동물들이 보고 야, 이거 필요 없고 엄청난 일이 터졌구나 생각하고 이 토끼 뛰는 것을 보고 여우가 뒤를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 또 뛰기 시작합니다. 또 이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뒤이어서 사슴과 멧돼지와 또 늑대와 원숭이와 모든 짐승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한참을 달리다가 한 동물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니들 왜 이렇게 달리는 거야? 자기도 뛰면서 너무 의아해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냐 했더니 원숭이가 그래요. 아이, 사슴이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니까 나도 그를 보고 달려간다. 또 사슴은 아, 여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니까 나도 살려고 달리는 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토끼까지 왔어요. 아니, 토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냐 했더니 토끼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종말을 고하는 큰 굉음과 바위 같은 것이 나를 덮쳤다고. 이 소리를 듣고 거기가 어딨냐고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토끼가 자던 곳을 가봤더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떨어진 코코넛 하나만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우화가 참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우화예요.
오늘 모든 인생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어디론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자, 남들이 출세해야 되니까 나도 출세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돈을 벌려고 죽으라고 달려가니까 나도 돈 벌려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요 최근에 한번 보세요. 참 이 우화가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최근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 불과 제가 볼 때는 뭐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뭐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한국에서 뭐 영끌이라고, 영끌이 뭐의 약자인지 알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은행에 대출 받고 뭐 제2금융에도 받고 뭐 집안에 돈도 빌리고 뭐 영혼까지 끌어다가 지금 집을 안 사면 이제 못 산다 해가지고 말, 그래가지고 다 집을 사 모았어요. 왜? 남이 사니까. 남이 사는데 안 사면 내가 도태 될 것 같고, 나는 거지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영혼을 팔아서까지 집을 사 모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남이 하니까 잠자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몸을 다 헤쳐가면서도 또 돈을 모으고 양심을 짓밟아가면서도 올려고 발부둥치고 왜 이렇게 사는지 그 궁극적 이유도 몰라요. 목적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인생을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이게 인생의 모습이거든. 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거야. 굉장히 계획이 잘 짜졌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분명하게 인생의 이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년을 유하며 어느 도시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익을 내겠다, 돈을 벌겠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뭘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빠졌단 말이에요. 돈 버는 데까지만 계획이 짜져 있지,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갖고 뭘 하겠다는 이 궁극적 목적이 없어요. 오늘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인생이. 이걸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마지막 종착지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든지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보면 이 토끼와 여우와 이 모두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달려갔듯이 오늘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죽음이에요.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거 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뭐 돈을 잡으려고 한 사람 뭐 그냥 돈만 된다면 정신없이 달려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에는 오직 돈, 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소니 더 멜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1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1분의 지혜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노 스승이 그를 이렇게 쳐다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는 주위를 두리번 하다가 다시 스승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제 눈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승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는지 이유를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찾는지 그걸 아는가?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찾아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취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너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지 그거부터 찾아서 거기서 빨리 깨어나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인가 다 취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 취해 있는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다 취해 있다 이 소리야. 몽롱한 상태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돈에 취해 있어. 어떻게 하면 이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좀 훌륭하게 되게 만들까? 세상의 것들로 미쳐 있고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맑은 정신, 이 맑은 양심들 다 팔아먹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끝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불안에 대해서 배웠잖아. 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뭐 얼마나 불안해요.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편 46편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6편에 주제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으라는 거야.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참 잠잠히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떠냐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니 땅이 막 변하고 이게 뭐 지진 같은 거 아니야? 막 땅이 막 변하고 흔들리고 하면 산이 흔들려가지고 아니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져버려. 그리고 바닷물이 그냥 막 요동을 쳐가지고 말이지. 우리를 다 삼키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혼란과 요동 속에서 여러분 잠잠하게 아이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구나. 아이고 땅이 왜 이렇게 요동을 하고 흔들리냐. 잠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현실을 보고 고요하게 이 잠잠한 것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흔들림 없이 있으라 이런 말인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고요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냐 이 소리야. 위기감이 오잖아요.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다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살아보려고 오만 발부동을 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 근래에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연이어서 연이어서 일가족이 그냥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아 이런 사건이 지금 계속 하루가 멀다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여수의 딸 10살짜리인가 뭐 딸을 수면제 먹여서 두 부부가 차를 몰고 그냥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거. 또 지난주인가 뭐 며칠 전에 보니까 거기가 세종시로 알고 있어. 세종시. 엄마하고 두 자녀, 이 10대 두 자녀, 또 그 엄마의 언니, 이 네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이 어른 둘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또 자살을 한. 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어정부에 또 이 아이를 죽이고 부부가 또 자살을 한. 요즘 바로 이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요동치는 상황이 닥칠 때에 인간은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다가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인생의 종말을 맞는 이것이 오늘 현실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 현실은 누구에게나 지금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쳐도 이렇게 요동쳐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10절에 보니까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만 바로 깨닫고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펄펄 뛰고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견디질 못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깨닫기만 한다면 조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8절부터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자, 오늘 여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다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요동치는 이 모든 환경이 전쟁이에요. 전쟁. 아, 전쟁이잖아 지금. 뭐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이런 전쟁도 있지만 우리 삶이 전쟁이라니까요. 경제전쟁 수많은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이런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다른 말로 고통이에요. 고통.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처절한 고통의 현실이 바로
전쟁이란 말이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매일매일 이 전쟁들을 멈추게 해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쟁을 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뒤집어지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해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게 생기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가만 보니까 야 우리 옛날에 참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 계셨지. 그들은 그 하나님에게 울부짖어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에 정말 이 너무나 드라마틱한 상상할 수 없는 지난 430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죠. 모세가 와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한 가지만 봐도 막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를 보여주세요. 왜 10가지의 이런 기적을 보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냐?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도록 그걸 깨닫도록 10번을 보여주실까 기적을. 한두 번 하면 까먹을까봐. 10번을 통해서 그들 심령에 그냥 꽉 박히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네. 얼마나 하나님을 찾냐.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이게 세상이 이제 뒤집힌 거야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창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일 됨을 깨닫게 해줬는데 불과 뭐 몇 날 못 되어서 그들은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까먹어버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냐. 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기가 차겠어.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건만. 이게 홍해라는 이 조그만 환경이 앞에 오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 그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난리 법석 떨지 마. 가만히 있어. 오늘 말씀과 동일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어야 돼.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이게 어려운 일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그냥 발부둥을 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날까 해가지고 발부둥을 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려고 발부둥 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했고 또 둘째는 뭐냐면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야. 죽도록 팠는데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이 비가 오면 다 이렇게 물 땅이 물을 머금질 못하고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될 때에 제때에 오지 않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때에 맞게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비가 제때 안 오니까 이들의 마음이 급해진 거야. 아 지금 비가 와야 될 때에 비가 안 오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발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발과 아세라는 바로 풍요의 신이거든. 풍요롭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신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짓고 또 그 다음에 스스로 물을 찾아보겠다고 땅을 판 거야. 우물을 팠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 하나님이 이걸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어. 이 악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개척하고 내 힘으로 나를 성공시키려고 발부둥 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똑같이 경쟁하면서 남 짓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무조건 매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살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준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되 중요한 건 뭐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응? 내가 세워놓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응?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뭐 뒤틀리든 뭐 어떻게 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응?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이 뭐냐면 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 그 하루를 생각하는 게 그 하루. 오늘 나에게 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지 내 목적을 이룰까가 아니라, 오늘 아까 야고보 4장 말씀 같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말씀은요, 오늘만 생각하라는 거, 오늘만.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뭔 너무 목적을, 인생이 그 목적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 아니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 무슨 5년 뒤, 10년 뒤 인생의 목적을 세우겠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말이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전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빨리 내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오도방정 떨지 말라는 거, 오도방정. Be still. 제발 좀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 영어로 보니까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라.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라는 거야. 오늘 이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조용히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만 바로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1절에 말씀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냥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과 도움 되신다는 이거를 알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야. 잠잠히. 잠잠히 있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고. 아니 인간이 뭐 뛰어봤자 뭐 벼룩이지. 손바닥에 있는 벼룩에 불과한 거지. 저는 그 개미들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늘 봐요. 우리 집에는 그 뭐 개미가 그 고양이 먹이를 자꾸 주다 보니까 고양이 먹이가 하나 있으면 그걸 먹겠다고 개미들이 말이야. 이야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뭐 수천 마리가. 참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바빠 바빠 하루 종일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뭘 물고 가는지 뭐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신발로 이 고양이 먹이를 그냥 휙 발로 그냥 화단으로 밀어버려. 그러면 통상 1239마리가 죽더만. 아, 이게 인생이야, 인생. 바로 눈앞에.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건 뭐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를 한순간에 없애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태풍 한 번만 불어버리셔도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8절에 왔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왜 이렇게 오도방정 떨고 난리야? 샤라. 제발 입 좀 다물어. 그 입 때문에 망한다.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입 다물고 하나님이 행하실 행적을 보라는 거야. 아, 홍해를 가르시잖아.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 어떤 환경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오도방정 뜨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만 한다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잠잠히 있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평안이 있다는 뜻도 있어. 흔들림이 없이 조용히 평안하게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동치는 환경을 주시느냐? 왜 이런 코로나를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요동치는 모든 상황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이 이 열방과 세계에서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 같아요? 모든 인생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재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 오늘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우리의 전심을 다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여기에 내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이거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면, 이런 환란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실 때까지 인간이 뭐 끝없는 재앙이 오면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전쟁이 나기 전에 그 유럽 국가들은 가장 평안한 때를 누렸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그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 다 세상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그때 하나님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전쟁을 한번 확 쓸어버리시니까 어떻게 됐냐? 전쟁이 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다 교회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전 인류가 이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시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 상황에서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살 길을 찾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삶을 사는 동안은 이런 전쟁과 재난이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보란 말이지. 지금 이런 재난의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가 지금 3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교회들마다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도움이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아, 이 회개운동하는 교회가 어딨냐 이 소리예요. 아직도 이런데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할까 그냥 다 세상에 취해서 미쳐있다니까. 교회는 그냥 이 주식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질 않나. 이게 완전히 세상에 미쳐있다 보니까 이 재난이 이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라도 나라도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열방과 세계 중에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도록 내 전심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도록, 어? 거기에 우리의 생을 바쳐야 된다는 거야. 어? 우리의 삶을 바쳐야 돼. 어? 그러니까 자나 깨나, 어? 하루 종일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어? 어? 이걸 선포하고 살아갈까? 응? 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응?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응? 정신 차려야 돼요. 어?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야. 어? 세상에 취해 있는, 응? 나를 깨워야 돼요. 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어?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살아가야 돼. 응?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어?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